그러면 붓으로 그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물감이 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인맥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뒤 관계는 이제 좀 명암을 좀 넣어야 되겠죠, 좀 이따가. 예. 자,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그렇게 붓 뒤로 눌러서 인맥을 그려줬던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또다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만. 그리고 붓이 약간 겹치면서 나타나는 또 재미도 있으니까요. 자, 먼저 자, 잎을 천천히 이렇게 자. 그리고 약간 여긴 좀 진하게 이 앞에 이파리하고 뒤에 이파리하고 약간 이제 구분을 좀 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경계를 싹 닦아주고 좀더 진한 색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다널드님.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예. 그래서, 요런데, 포인트를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입 앞뒤를 좀 구분해 주는 거죠. 앞뒤를. 그래서 색깔이 좀 구분이 될수 있도록.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맥을 아까 이제 다 붓뒤로만 했는데 살짝 붓터치로도 그 느낌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조금씩 이제 형태가 좀 나오죠. 자, 그리고 인맥을 중심으로 여긴 좀 어둡고 이쪽은 밝으니까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살짝 자 그리고 끝은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잎이 이제 살짝 접힌 듯한 느낌이 살짝 나오는 거죠. 자, 이 이파리도 지금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입도 완전히 평평하게 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자, 그리고 요 이파리도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색의 변화가 살짝 있으니까 그 색의 변화도 끝이 그 인맥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자 오늘은 좀 되돌리면 세밀하게 한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리고 끝을 살짝 풀어서 잎이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싹 하고 구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나도록.
자, 그리고 이 본잎도 여 안쪽에서 저 안쪽으로 갈수록 좀더 짙죠. 짙으니까 예, 그 짙은 느낌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꾸 이게 처음에 좀 홈을 내주면 예, 자연스럽게 그 깊이감이 계속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색감도 조금 바꾸면서 그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는 잎도 조금 예. 네, 안녕하세요. 수석오락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마수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기른 수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파리와 뒤에 이파리를 살짝 구분 지어주는 거죠. 네. 그 색감을 좀 달리 해줘야 예, 앞에 잎과 뒤에 잎이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잎도 또 이런 식으로 예, 구분을 지어주게 되겠죠. 자, 오늘은 조금 세밀하게 작업을 가보겠습니다. 네, 장미꽃 힐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그린 수박을 그리고 있어요. 수박 이파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색이 이제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변화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줄기도 맨 앞에 있는 거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파리이기 때문에 예, 세밀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맥까지도 조금. 자, 이런 식으로 예, 처리해줍니다. 어두운 부분도. 자, 나중에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예. 수박이 이게 이제 텃밭에서 기르다 보면 수박 수확 시기를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참 의견도 분분합니다. 분분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가장 잘 익은 수박을 따는 건지에 대해서 예. 아주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자, 먼저 이 수박을 이제 색을 칠할 때 수박이 좀 색상이 연두빛이잖아요. 그죠? 자, 연두빛, 예. 연두빛 전체로
그래서 이제 수박을 한번 전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파레트에 다른 색들이 있어서 예. 닦아내고요. 예, 연두빛. 자, 아주 연한 연두빛이에요. 예. 연한 연두빛인데, 자, 이쪽 오른쪽에서 빛이 왔으니까, 예, 이쪽이 밝고, 그죠? 예. 연한 연두빛. 이런 식으로. 자, 연한 연두. 거기서 살짝 뭐 짙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겠죠? 예.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박의 예, 느낌.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쪽은 좀 닦아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살짝 우려 좀 닦아냅니다. 자, 가장 밝은 부분이니까 살짝 닦아내겠습니다. 여기도 좀 예, 살짝 닦아낼까요? 예. 이 정도? 네. 수박을 어떤 수박이 가장 잘 익은 수박인지를 골라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해요.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익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죠. 보통 중생종 정도면 6주 6주에서 7주예요. 6주에서 7주 사이면 딱 수박이 익습니다. 예. 6주에서 7주 사이인데, 예. 자, 이제 수박의 줄무늬를, 예. 기본 줄무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거의 청색에 가까운데, 일단은 기본 색으로 한번, 대략적인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지금 전체적인 색감에서. 그래서 수박을, 가장 잘 익은 수박을, 우리는 보통, 45일. 그러니까 수정이 되고 45일입니다. 수정이 되고 45일 정도 되면 가장 맛있는 수박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요거는 이쪽으로 붙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 수박 주머니가 재밌네요. 보니.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줄무늬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색상이 들어가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마다 분위기마다. 자, 실제로는 더 진한 색인데, 지금은 이제 초기 기본색을 입히는 거라서. 예, 이 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파란색에.
자, 이런 식으로. 수박이,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색이 안으로 살짝 번져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자, 수박 안에도 색이 들어가 있어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안녕하세요. 피라몰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장 눈앞에서 보는 곳이 가장 강한 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조금씩. 예.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 45일이 딱, 박과가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40에서 50일이에요. 예, 박과 식물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기본 바탕색을 해놓고, 예, 그 다음에 그 기본 바탕색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씩 좀 바꿔가면 되겠죠. 자, 강하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식으로. 좀더 이제 진한 색으로 할 때는 그거는 나중에 예, 하기로 하고 지금은 기본 색이 될수 있는 거 정도만 예. 어떻게 보면 뭐 자유무늬에 가까워요. 자유무늬. 자, 이렇게 자유무늬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할때 살짝 경계를 색을 조금 이렇게 남겨두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예, 수채화로다가 표현할 때 서로 형태가 요런 부분이요. 살짝 남겨두시면 예, 좋아요. 네. 오십시오. 와투모님. 이제 요 수박색이 좀 약간 좀 재미없긴 해요.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손을 보도록 하고 예, 지금은 지금 수박 줄무늬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할때 살짝 이 이파리와 여기 경계를 살짝 예, 흰 부분을 남기세요. 예, 그게 예, 좋습니다. 살짝 남겨놓으면 예, 나중에 이제 색을 한번 싹 덮어주더라도, 예, 경계가 아주 선명해지고, 예, 좋습니다. 이 수박이 되게 재밌네요. 보니까, 예, 문양이 해보니 재밌네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색이 아닌 한 두세 가지 색으로, 예, 쭉,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너무 정신없을 때는 조금 예,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예, 그리고 색으로 나중에 여기가 가장 선명하고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예, 옅게 해주면 되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림자도 역시 약간 흰 부분, 이파리하고 예, 이 부분에 흰 거를 조금 남겨두고 예,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서서히 수박의 문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부터는 완전히 예, 조금 뭐랄까요? 진한 색을 좀 섞어서 예, 가겠습니다. 약간 색을 예, 변화를 줘서 그리고 이 형태가 예, 수박의 둥근 모양을 예, 설명해 주는 역할도 하니까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꺾이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예. 지금 살짝 브라운 계열을 섞어서 지금 색깔을 좀 채도를 좀 떨궈뜨렸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라 계열을 살짝 좀 넣어서, 예, 보라 기운이 살짝 좀, 예, 지금 색의 변화를 주는 거죠. 지금 이것도, 예, 녹색 계열을, 진한 녹색 계열을, 예, 파랑, 녹색에다가 파랑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예, 그 느낌들을, 예, 살짝살짝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색은 재미없어요. 예, 똑같은 색은 재미없으니까. 분놀림까지 칭찬 고맙습니다. 아, 분놀림까지 칭찬을 받고요. 고맙습니다. 약간 좀, 예, 입시미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예, 입시미술에서는 뭐 양질감, 덩어리감, 원근감, 뭐 그거를 이제 한 화면에서 좀 요구하니까 나타내는데, 예, 뭐 입시미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예, 재미있는 구성 요소를 좀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네, 반갑습니다. 손영주 뺑덕이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밝은 쪽, 선명한 쪽으로, 예, 수박이 두 개? 어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송선아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싹 나왔는데, 어떤 건 이렇게 갈라지면서 중간에서 또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 이제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은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 꼭지가 이 수평보다 더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 수박이 보통, 예, 잘 익은 수박을 고를 때, 예,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예, 소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꼭지에 털이 없는 것, 꼭지 첫 번째 그 이파리가, 예, 마른 것, 그 다음에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 해보면 다 만만치 않아요. 아, 이 꼭지 털이 이게 이 정도면 되는 건가? 예. 그, 되게 긴가민가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두들겨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 이 소리, 이 정도 소리면 맑은 소리인가, 이게? 예. 그죠? 애매합니다. 예. 아, 이게 맑은 소리 맞아, 이게? 어떤 게 맑은 소리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두들겨도 좀잘 모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흰털이, 야, 이게 흰털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 아니면 흰털이 더 없어야 되나? 예, 애매하죠? 예, 꼭지.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중에 하나가 이 꼭지 크기도 요새 이제, 예, 어느 분이 소개를 하고 뭐 방송에도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요 꼭지가 이제 배꼽이 작은 게, 예, 배꼽이 작은 게더 맛있다. 큰거 하고 작은 거 하고, 예.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굉장히 분분합니다, 내용이.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심은 품종이 뭔지 알고 그 품종이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예, 그것만 알면은 확실해요. 예, 익는 거는 45일 기준입니다. 45일 이제 중생종이고요. 50일이 넘는 거 이제 만생종인데, 예, 그렇게 익어요. 쉽게 말해서 별거 없어요.
자, 테두리 쪽이 조금 강하면서, 예, 12줄이, 예, 막 나듯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줄무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제 수박이 약간 무슨 색이냐면 파란색에 살짝 가까운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죠? 파란색의 느낌이 살짝 가까운 느낌이 있으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날수 있도록, 예, 파란색, 파란색. 지금 수박이 무슨 색이냐면, 예, 좀 연두색이 됐어요, 그죠? 자, 파란색, 자, 파란색 느낌, 야, 자, 이렇게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왜이 색을 넣냐면, 예, 이 색의 느낌이 좀 남아야 돼요. 자, 안에, 이런 느낌이 수박이 조금, 수박이 파란색 느낌이. 예. 근데 얘도 조금 안에 연두색 같은 것이, 예,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둡게 살짝 들어갈 부분은, 네, 이런 데서 살짝 좀 넣어줄게요. 이따가, 좀 이따가. 네, 그림자 느낌으로라도. 네, 반갑습니다. 알콩다육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집에서 기른 수박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쪽 색보다는 조금 이제 어두운 색을 좀 골라줘야 되겠죠? 예. 약간 좀 푸른빛이 조금 더 도는 걸로, 예, 명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살짝.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수박이 조금 전체적인 어떤 구애 느낌이 좀날수 있도록, 예. 자, 이런 식으로. 오우, 박동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운동은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수박이 처음에 이제 연두색 올렸을 때 느낌보다는 조금 더, 수박색에 조금 다가가지고 있죠, 그죠? 이제 수채화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 주었던 색이, 예, 좀 도움이 살짝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두운 색을 살짝 넣어줍니다. 수박을. 예. 자, 이렇게 되면
수박의 전체적인 이제 양감이 살짝은 났어요, 그죠? 살짝.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살짝 예. 양감이 예. 이제 입시미술 같은 데는 이건 이제 양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이쪽 반사광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제 과장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예.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예. 성인 그림 그릴 땐 크게 그렇게 뭐 예. 그 부분을 예.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예. 무대 화장하듯이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살짝. 자. 수박이? 여기는 좀다 덮어줘야 되겠죠? 이런 색들이. 예. 네, 이렇게 이런 아주 어두운 부분 네. 이런 데는 그 보색이라고 해서 네, 이 녹색하고 반대되는 색 네, 이게 보색인데 그런 것들을 네, 안에다 넣어주면 더 자, 요 이제 위에도 살짝 그림자가 좀 있겠죠, 그죠? 여기도 예. 그래서 여기를 좀 강하게 예. 해서 이런 건 이제 줄무늬가 없더라도 예,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좀 과장을 좀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줄무늬로 끝나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또, 예, 이런 게또 있어요. 또, 살짝, 예. 자, 너무 이제 또, 정신없거든요. 그렇게 다 하면. 그래서, 예,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한 색이 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아, 수박의 그 뭐랄까요? 양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예, 살아납니다.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예. 그래서 수박이 네. 자.
좀 실제보다는 약간 두껍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야 그 뭐랄까요? 수박의 그 어떤 줄무늬를 좀 강조해줘야 좀더 수박다운 느낌이 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좀 흐리고 작게 보이죠. 그걸 그림의 평면에 이제 도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뒤로 갈수록 흐릿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래서 뭘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고 강하게 자세하게 그려주고요. 멀리 있는 것은 네, 여성환 TV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색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색이란 뜻이에요. 반대색. 반대색. 반대색이니까, 색이 선명하게 이제 상대편 색을 좀 밀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보색 관계가 빨강하고 초록이잖아요. 빨강하고 초록. 그 보색을 섞어주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 짙은 검은색이 나와요. 보색을 섞어주면 자,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그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려주는 만큼 앞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앞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채도도 좀 떨구고, 좀 설명을 좀덜 하죠. 그러면, 뒤에 있는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을수록 채도도 높이고 설명도 잘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색상을 좀 변화를 주면서 뒤쪽은 연하게 맞습니다. 선명 앞쪽은 선명하고 강하고 자세하게 뒤쪽은 연하고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서 채도나 명도를 낮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요 수박도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요 부위가 가장 내 눈에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가깝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가장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가장 설명을 많이 해줘야 수박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 있을수록 선명하고 강한 색, 뒤로 갈수록 연한 색, 그렇게 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림을 그릴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예, 천천히 하시면, 예, 됩니다. 천천히.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거는 받쳐줘야 되겠죠.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이. 형태? 예, 형태. 아, 형태. 예. 형태는, 예, 받쳐줘야 됩니다. 형태는 받쳐주고, 예, 그 다음에 명암은, 예, 명암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원래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예,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래야 이파리가 더 돋보이니까요. 예, 흰색은 아까 말씀드린 살짝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고 선명하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쪽은 살짝 어두운 계열, 그러니까 청색의 어두운 계열은 브라운색을 좀 많이 썼거든요. 이 레드 계열로 가면 너무 탁해져요. 색이 탁해지니까, 예, 브라운 계열로 살짝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예, 이제, 예, 설명을 좀덜한 거에서, 너무 또, 형평성은 좀 맞아야 돼요, 그죠? 양쪽이. 예, 맞아야 되니까, 예, 맞는 범위 안에서, 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수박이, 예, 형태가, 예,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장구 치는 시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뒤에 라인도 좀 이제, 수박 라인도 좀 정리 좀 해주고요. 예. 뒤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강한 색은 안 돼요. 그죠? 아까 계속 설명했다시피, 예, 강하지 않은 색으로. 예, 차가운 색이 좋습니다. 차가운 색. 자, 이렇게 해서, 예, 어느 정도, 예, 됐습니다. 자, 너무, 예, 보색이라고는 하지만, 예, 너무 띄면 안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젖었을 때 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젖었을 때 색을 너무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살짝 눌러줘야, 예. 말랐을 때와 젖었을 때 색이 약간 느낌이 달라요. 수채화의 이제 다른 그림하고의 좀 장단점을 치자면 그런 건데요. 예. 말랐을 때와 젖었을 때 색감을 좀 구분해야 돼요. 젖었을 때 색이 굉장히 색감이 높기 때문에 채도가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마르면 채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말라 있는 상태고, 그죠? 예, 다른 부분은 말라 있는 상태고, 하니까 말라 있지 않은 것과, 예,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살짝 이제, 예, 양감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죠. 양감을. 자, 이렇게, 예, 양감을 좀 표현해 줍니다. 양감, 덩어리감이에요, 덩어리감. 예. 양감이라고 이제, 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예. 양감이라고 합니다. 덩어리감, 양. 예, 양감.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수박이 둥근 느낌이 나도록,
예, 처리를 해주는 거죠. 조금 요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네요. 요거.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닦아내면, 또 약간 밝게 처리가 돼요. 예, 이게 휴지를 닦아도 되고, 붓으로 닦아도 돼요. 살짝 닦아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이제 수박의 덩어리가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자,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처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요 뒤에 이파리를 할 거예요. 아까 이파리를 할때붓 뒤로다가 이렇게 인맥을 위에 할때 했던 것처럼, 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인맥이, 예, 큰 인맥이 하나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예, 또 다시 옆에 또 인맥이 또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쪽은 이제 인맥이 두꺼우니까 한두줄 정도, 예, 이렇게 주고요. 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인맥이 처음 시작할 땐 연두색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예, 연한 색인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더 진한 색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에 비해서 좀 약간 그린의 느낌이 좀더 확실하게 좀더 많이 나와요. 그린의 느낌이. 그죠? 자, 그린의 느낌이 나니까, 요번에 녹색과, 노란색을 이제, 예, 섞어가면서. 알콩달형님, 맞아요. 이 수박이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는 빨갛고, 바깥에는 좀, 예, 그런 느낌까지 탁 나면 좋은데, 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건, 수채화 전용 용지라서, 예, 수분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 살짝, 예, 물을 올려주고, 예, 처리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가, 처리할 때는 또 그렇게 처리하는 때 상황이 있어요. 뭐, 메마른 느낌이라든지, 바위, 어떤 돌 같은 그런 질감을 처리한다든지, 할 때는 그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넓은 이파리 자연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을 먼저 발라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파리 인맥이라고 그러죠. 인맥이 굉장히 연한 쪽에, 그죠? 그래서 그 연한 쪽에 물을 한다. 예, 연한 쪽, 예, 쭉, 예,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먼저.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가장자리 나오는 인맥은, 지금 너무 해설을 잘했어요. 예, 연한 곳부터 색칠하는 거. 예, 수채화의 특징이죠. 예, 밝고 연한 곳부터 색칠을 해준다. 예, 맞아요. 예, 수채화의 특징입니다. 수채화의 특징은 밝은 색에서 연한 색으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파리가 넓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넓은 면을 먼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파리가 수박인 약간 그 청색 계열이라고 그럼. 근데 이거는 약간 네, 녹색 계열로. 자, 녹색 계열로 한번. 자,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본 이제 사진인데, 예, 요 녹색 느낌이면서도 좀 확실히 수박보단 좀 밝은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예, 노란색을 좀, 예, 연두보다는 약간 좀 진하고,
그러니까 연두 계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연두. 예. 물을 좀 많이 해서요. 예. 물을 좀 많이 해서 갑시다. 예, 제가 이제 세워서 그리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수평으로 놓고 하면 좋은데, 제가 이 카메라 세팅을, 예, 잘 못해서, 일단은, 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인맥을, 지금 인맥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인맥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려놓고 하게 되면, 예, 요 부위가 칠했을 때, 예, 인맥처럼 처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예. 붓으로 얇은 선을 그리기가 힘들 때. 그리고 얘와 얘 경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 남겨놓는 게 좋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이파리와 이 이파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뒤에 이파리예요. 뒤에 이파리니까, 예, 약간 좀더 진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예, 진한 색상을 살짝 뒤에 올려줘야 되겠죠. 이 경계면까지 딱 칠하지 말고 아예 흰 선을 그은 것처럼 살짝 좀 남겨주시라는 거. 예, 그러면 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서로 형태가 구분이 돼요. 형태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뒷부분을 살짝 예, 물어줬습니다. 천천히. 자, 그리고 이 앞에 이파리하고 뒤에 이파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얀 그 경계를 살짝 남겨놓으세요. 네. 자, 살짝 남겨서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살짝 올려도 되는데, 요 자연스럽게 남겨놓으면 여기 앞과 뒤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꼭그 색깔로 구분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수박 아까 그렸던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해놓고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더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수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색깔이 확 색이 완전히 구분이 되면 그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색이 완전히 구분이 됐을 때는 흰 부분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뭐 누가 봐도 선명하게 구분이 될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잎의 예, 그 양감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 그래도 저는 살짝 예, 경계를 살짝 남기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확실해도. 근데 확실히 자 이럴 때 그냥 이렇게 그어주면 아까 예, 붓 뒤로다가 눌러줬던 자리인데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요거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다딱 처리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 인맥 같은 거 살짝. 표시를
이제 아직 안에 자세한 걸 이제 설명하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은 이제 색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잎이, 여기도 지금 가장자리가, 약간 이렇게 잎맥이 끝나는 자리가, 약간 뾰족뾰족한 것이 있어요. 잎맥이. 그러니까, 톱니처럼, 잎이 끝납니다. 그런 것도, 느낌을 살짝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붓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이파리에 색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연한 색이니까 이제 더 진한 부분은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색을 싹 올리면서 느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지금 이파리 요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연한 여긴 지금 아주 연두색이면서 강하게 내려오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붓이 좋은데 잠깐만요. 아까 이제 가장 연한 색으로 시작했으니까 진한 색으로 한번 닦아서 풀어주는 거죠. 자, 여기 아까 흰 부분 남겼죠? 그죠? 흰 부분. 그래서 저거를 안쪽으로 싹 풀어줍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물을 발라서 쓱 닦아주면 안쪽으로 쫙 풀려야죠. 자, 그 다음에 강조가 될 만한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여기도 역시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싹 닦아주고 이제 잎맥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이게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면 옆으로 번져나가거든요. 옆으로 번져나가니까
옆으로 번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약간 꾸덕꾸덕 말랐을 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해도 되냐면, 이제 닦아내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처리할게요. 자, 똑같이 이제 진한 색이죠. 예. 진하면서, 약간 어두운 쪽은 저는, 녹색도 약간 채도를 떨굴 때는, 예, 브라운색을 좀 이용하거든요.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브라운을 써도 되고, 뭐, 레드를 살짝 써도 되는데, 레드를 쓰게 되면 이제, 채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예. 수채화는 채도가 많이 떨어지면 좀 그림이 좀 탁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맥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네, 나중에 눌러주는 것보다 처음에 눌러주는 게 좋아요. 저제 경험상.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파리는 앞에 있는 이파리고 이 이파리 뒤에 있는 이파리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이제 뒤로 이제 보낼 필요도 있어요, 그죠? 네, 보낼 필요가 있으니까 앞뒤에 경계를 확실히 해서.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네, 브라운을 예, 맞습니다. 경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색 부분을 살짝 남겨놓으면서, 처리를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색 계열을 살짝 해서 어두운 부분을 좀, 이렇게 경계 살짝 흰색 남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뒤에 쭉 눌러줄 때는, 예, 또그 상황에 맞게 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맥도 그리고 색을 예, 좀 앞으로 자, 인맥을 확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림에서 그 심사임당의 초청도가 생각나네. 예. 이런 식으로 인맥을
살짝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잎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좀 짙어지는, 예. 오, 이성환 TV님, 반갑습니다. 꼬냥이 꾸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집에서 기른 수박을 지금, 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이제 명암이라는 게 들어가죠. 인맥에도. 자, 명암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살짝 이렇게. 이걸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예, 심사인단 같은 경우는 다 표현했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예,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하니까, 바깥에서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또 하니까, 이중 관찰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으로 또 자세하게 놓친 부분들을 또 잡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안 됐잖아요. 야, 그거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다 했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초충도가 생각이 나요. 예, 먹물도 쓰고요. 맞아요. 아유. 아주, 예, 알콩다육님 아주 정말 표현을 잘해주시네요. 먹물로. 그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감도 풍부한 시절에 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엔 물감도 풍부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뭐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예, 빨간 알료가 필요하고, 예, 그랬는데, 야, 그거 진짜, 그림 지금 봐서는, 아유, 뭐, 일반인들도 솔직히, 예, 좀 배우면 할수 있는 그림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그때 환경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박 잎사귀를, 예. 크게, 큰 맥락은 지금, 예. 그러니까 서두르지만 않고, 예, 서서히 하면, 예,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서두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예. 천천히 하시다. 자, 이쪽 이파리도 지금, 예, 이쪽으로 지금 명암이, 예, 도졌어요. 예, 이런 것들도 잡아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흰 부분을 살짝 남기면서, 예,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겠죠. 흰 부분을 기가 막히게 싹 남기십시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맥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인맥이 와서 나뉘는데 이 부분에 좀 강한 부분은 조금 이따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뭐랄까요? 계속 그냥 덧칠만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살짝 뒤로 젖혀진 곳, 그거는 청색의 이파리 뒷부분이라는 게 약간 좀 대부분의 신문들이 흰색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청색, 약간 살짝 뒤집혀가지고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청색 같은 느낌으로 살짝 또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 이제 수박이 어느 정도 지금 처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요 수박, 요 면도 지금 약간 짙게 색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그 부분도 같이 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네, 처리가 안 됐고. 요 부분도. 지금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쭉 해서 지금 왼쪽이 약간 좀 이 오른쪽이 약간 좀 어두워야 되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기본 색상으로 이 색상 좀 나오고 좀 약간 좀 어둡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이 좀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인맥에서
이런 식으로. 예.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하게 예, 들어가 주는 겁니다. 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 자세하게 들어가 줍니다. 자, 그리고 끝은 쭉 풀어줘야 되겠죠, 그냥. 예. 이렇게, 예. 풀어주고, 여기.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세밀화가 되는 거죠. 예. 세밀화는 이제 좀더 뭐라 할까요? 밑그림도 좀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죠.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요 이파리도 여기가 이제 어둡고 여기가 밝은 것처럼 역시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죠? 예, 똑같은 상황이 될 건데 이쪽에도. 예, 그러면 이쪽을 좀 어둡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예, 여기를 어둡게 처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흰 부분을 살짝 남기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그다음에 잎이 접혀가지고 그림자가 지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예, 조금 예, 넣어줍니다. 뭐 청색도 좋고 살짝 이렇게 강하게 자연스럽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살짝 접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 처리를 해서 예, 지금 인맥을 하루 코스 여행님 어서 오십시오. 올리비아 맘새님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거의 다 말랐으니까 아까는 젖어서 못했었잖아요. 이제 인맥을 살짝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는 붓으로 살짝만, 예. 살짝만, 예. 연하게, 이거 너무 진해요. 지금 한건 진하니까. 살짝, 예. 해서. 역시 마찬가지고 네.
식으로 인맥을 이제 네, 살짝 말랐을 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요. 네. 이제 맛있게 수박이 익으려면 앞으로 이 수박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지나면 네. 맛있는 수박을 네. 안이 빨갛게 익은 자, 예, 45일쯤 됩니다. 45일쯤 되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인맥을. 자, 여기도 지금 네, 이쪽에서 인맥을 살짝 네, 편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맥하고 네, 어느 정도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꼭지 부분, 예, 꼭지 부분 이제 하고 인맥을 이제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이제 여기를 좀 처리하고 갈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인맥 이 입줄기의 인맥을 이런 이제 이쑤시개도 좋고요. 그런 이런 붓 뒤로 해도 좋습니다. 먼저 예, 인맥을 예, 이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예, 꾹 눌러서 그다음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제 지난 부분에 나올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예,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좀날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까 했던 대로 예, 먼저 물을 가볍게 발라줍니다.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이파리 색을 밝은 색부터, 네, 밝은 색부터 칠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쫙 칠해줘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좀 어두운 부분하고 에,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이파리의 어두운 부분, 이 윗부분이 좀 어둡네요. 예, 어둡습니다. 예, 과감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흰 부분을 살짝 남겨주면서 네,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맥 쪽은 약간 좀,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파리의 그 색깔은 좀 냈어요. 이파리 색은 냈습니다. 오, 가짜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집에서 기른 수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짜 감독님도 그림을 좀 그리시지 않으셨나요? 저번에 한번 그 댓글에 그런 표현을 화우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죠. 화운이란 표현을 쓰셔가지고 예. 아, 근데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기억하고 아, 그래서 가짜 감독님도 그림을 하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아유, 근데 뭐 부술로 이제 벌써 몇 수십 년된 일이라서 붙잡는 게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예, 만만하지 않네요, 이게 해보니. 예. 그래도 재밌어요, 이게. 이 유튜브 때문에 그림도 다시 하게 되고 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뭐 그림 그릴 생각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농사를 지으면서 야, 이 내가 농사 지은 거 텃밭 농사 아, 전문 농사도 아니죠.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야, 이 텃밭 농사 짓는 걸 어떻게 컨텐츠를 한번 표현해 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지금 이파리 인맥을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랐을 때보다도 살짝 덜 말랐을 때가 약간 꾸덕꾸덕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맥 같은 걸 표현하고 뭐 이런 거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인맥을 이제 여기 이런 데도 이제 다 완전히 말랐으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셨어요? 저는 덕분에 요새 일주일에 하나씩 그리고 있습니다. 뭘또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쓰시니까. 예전에나 뭐 저기 뭐 한국화나 그런 구분이 있었죠. 뭐 요새는 뭐 그런 구분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경계선도 좀 표현 좀 해주고. 예, 저는 오히려 제가 전공이 한국화예요. 한국화인데 지금 저는 수채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공은 미술 교육이긴 한데, 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유, 맞아요. 이 수채화, 이게 이제 이 종이 한 장이 3,000원이잖아요. 사보니까 한 장이 3,000원이에요. 야, 이게 3,000원 주고 그린 그림, 뭐, 아, 20장에 6만 얼마니까 사실은 3,000원이 좀 넘어요. 이 종이 한 장에, 좀 요게. 아,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뭔 종이 한 장이 3,000원이야 하겠지만, 예. 이 종이 한 장이 3,000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수채화 할 때, 예, 물감 값보다 종이값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뭐, 종이 한번 사러 가면 돈 10만 원은 뭐 일도 아니니까. 예, 너무 비싸요. 그죠? 아유, 수채화 이건. 예. 너무 비쌉니다. 맞아. 한 장에 3,000원, 그 다음에 그냥, 예. 이거 말고, 예. 그린쟁이들이죠. 맞아요. 저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예, 구독하고 자주 가서 봬요. 그런데, 맞아요. 예. 가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예. 다 자기 거에 바빠서 그런지, 예. 예, 잘안 오시더라고. 예,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좀, 아, 종이값을 좀, 누가 좀 싸게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뭐, 그림 하나 그릴 때마다 종이 하나 3,000원인데, 한 장, 아, 그러다가 또 이제 실패하고 나면 그죠? 뭐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뭐한몇 퍼센트나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한 50, 성공률 뭐50% 이상만 잡아도, 예. 그럼 그림 한장 그릴 때 대략적으로 가격으로 치면 아, 7, 8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건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망정이지. 또 큰 사이즈는 아, 진짜 부담돼요. 오히려 캔버스에다가 그죠? 예. 캔버스에다 아크릴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예. 전문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야, 예,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 예, 저같이 이제 저는 뭐 작가 활동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아, 부담되죠. 그렇다고 또이 수채화 하면서, 켄티제 그릴 수 없잖아요, 또. 아, 예, 아크릴이 부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주위에서 누가 이제 뭐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할 때는, 예, 저도 아크릴로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림을 망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 아크릴이 부담이 적으니까, 예, 맞아요. 캔버스 감당하기 힘들어요, 요새? 요새 캔버스. 아, 1mm 종이 합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캔버스도, 예.
아,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또 남들이 모르는, 그죠? 예, 그냥 우리들만이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 예. 근데 사실 뭐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뭐그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이걸 정말 수채화 이제 한참 할때 야외 스케치 같은 거 나가 보면 하루에 몇 장씩 그리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위에 큰 이제 줄기 하나 하고 잎을 전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는 조금 느낌, 어휴, 너무 진하네요. 왜 이렇게 진하게 나왔을까? 맞아요. 부피 문제도 또 있네요, 그러고 보니. 참. 예, 저도 지금, 예, 우리는 이제 애도 그림을 그리니까, 예, 이제 창고가 필요해요, 창고가. 팔라고요? 가짜 감독님 한번 파시죠. 예. 이게 한번 유튜버 전시 한번 하면 재밌겠네요. 물론 이제 뭐 중간에 경비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예. 서로 모여서 하려면, 그죠? 예. 자, 여기도 역시 살짝, 예. 물로 먼저 종이를 적셔줍니다. 하면서 이런 경계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띄워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에이, 1mm짜리 종이면 엄청 하드보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파리를, 네, 전체적인 색깔을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요 이파리인데요. 물론 얘보다는 좀 진해요. 또 위치적으로도 이 이파리보다 이 이파리가 뒤에 있으니까 얘보다는 좀 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전체적인 색상을 올리브 그린 정도의 톤으로 잡아주고 그톤 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리고 인맥을 맨 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 바탕이 되는 기본색이니까 이게 가장 밝은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파리 중에서.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더 진한 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더 진한 색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뭐 그림은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 여유를 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 지금 이거는 화면이 굉장히 작은데, 예. 예, 그렇죠. 아크릴이면 수정하기도 쉽고 좋죠. 예. 수채화 같은 경우는 좀, 예, 그런 좀 부담은 좀 있어요. 그죠? 하다가, 예, 망칠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약간 좀 부담돼요. 예. 부담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 경계가 되는 부분에 흰 부분을 살짝 남겨주는 거. 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40분 영상이면 그림, 저는 이제 요 하나 보통 한 3시간 남짓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더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다 지금 기본적인 데생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데생을 해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스케치하는 시간까지 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은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는데, 아, 이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저기, 좀 망칠 그런 걱정도 좀 되고, 예. 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케치도 제가 늘 이제 그림 그리던 방식에서 조금 다르게, 예,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예, 뭐 빨리 끝날 때는 빨리 끝나는데 보통, 예, 2시간 남짓 스케치 빼고, 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아, 지금도 벌써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예.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 앞으로 한 얼마나 시간 더 걸릴까요? 뭐 1시간 정도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그럼 얼추 한 3시간 정도, 예, 여기도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이파리도 여기가 좀 밝고 여기가 좀 어두우니까 이제 이 어두운 색을, 예, 올리브 그린하고, 예, 어두운 색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좀 어둡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예, 화면하고, 예, 그러니까 그림과 저 사이에 카메라가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살짝 안으로 풀려나오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빛이 이제, 예, 이쪽에서 와서, 뭐 이쪽이 좀 어두운 거니까, 예, 이쪽으로, 아, 살짝 이렇게 주고, 예, 인맥 표현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이쪽에 이제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예, 그림자 이 정도 정도. 여기도.
하고 아주 진하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리브 그린에다가 브라운 좀 섞으면 좀더 진한 올리브 그린 계열이 나오겠죠? 저는 미협에 소속돼 있진 않아요. 미협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약간 청색의 느낌으로, 좀 완전히 좀 어두운 느낌으로. 그래서 앞에 이파리와 뒤에 이파리를, 모구에, 그러시군요.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뭐 활동을 거의, 안 해서, 잠깐 하다가 작가의 그냥 청년 작가의 활동 잠깐 하다가 그림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생활로 이제 들어왔죠. 작가 활동을 하셨군요. 저는 공모전 같은 거를 예전에 반대를 했었어요. 학부 시절에도. 그래서 그런 걸안 했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이제, 그때 젊었을 때 이제 생각인 거죠.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12점 돼야, 초대 작가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아주 멋진 작품. 자, 이 위에 이파리하고 아래 이파리하고 구분을 주려면, 위에 게 지나든지 아래 게 지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래 게 지난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만두셨어요? 백호 유아로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전업 작가 정도 할 정도의 그 조건은 그래도 갖추셨잖아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업 작가로 산다는 거는 그죠? 쉽지 않죠.
맞아요. 전업작가로. 뭐, 이제 저는 전업작가로 살지 않지만 제 주위 분들 전업작가로 사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녹록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림이 취미가 됐어요. 좋죠, 뭐. 그래도 이제 참그 열정을 갖고 그림 그렸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죠? 예. 열정을 갖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 예. 아, 그 젊은 춤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싫지 않아요. 저는 좋습니다. 야, 가초 감독님 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알콩다육님, 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젊은 청춘. 그 젊은 청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파리가 어느 정도, 여기도 지금, 약간 이제 색깔을 좀 달리했죠, 그죠? 이 앞에 있는 이파리와 뒤에 있는 이파리를, 색상을 좀 달리해서 거리감도 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파리도 또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수박의 거의 이제 큰 줄기는 이제 여기 이파리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살려주는 배경이나 바탕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줄기, 처리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 줄기 똑같이, 쭉,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이 자리로 물감이 좀 스며들면서 다른 느낌을 내주죠. 하고 그다음 물을 살짝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제 새 옷을 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자, 수박색을 지금 이파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이파리들의 색을 조금씩 좀 구분을 좀 지었어요. 아, 에슬라메 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요건 좀 그래도 이거보다는 뒤에 있어도 그래도 좀 화면상 앞에 있으니까 조금 밝은 색조로 가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수박 뒤에 있으면서 약간 그림자 정도 처리가 좀 돼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늘 수채화를 이제 하면 이 종이 페브리아노나 그 다음에 캔설이나 종이의 특징을 좀 알고 할 텐데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좀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이 종이의 맛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자, 요 정도 색깔에서 살짝, 또 명암을 줘야 되는데, 얘는 뭐랄까, 약간 좀 떡잎이 진 느낌이 좀 있어요, 떡잎. 네,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길색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붉은색 살짝 섞어서 그런 느낌을 색감으로 약간 여기에 있는 요런 색감을 좀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색감 변화를 살짝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명암이 좀 필요하죠. 여기 안쪽으로는 좀 짙고 짙은 색에서부터 그래야 요 줄기도 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누런 잎. 맞아요. 누런 잎. 떡잎이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파리를 하는데, 이거 디자인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회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려주는 거죠. 이파리가 뭐 다섯 장이면 다섯 장이 조금씩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다양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예.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요거랑 좀 예, 구분을 지어서 해주려면 예,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요거는 좀 브라운 계열을 좀 살려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풀어줘야 되겠죠? 예. 네. 살짝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요 이파리도 이제 전체적으로 음영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음영을 살짝 줘서 네, 이렇게 이파리가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살짝 닦아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접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은 좀 강하게 표현을 해줘서. 네, 이런데, 네, 해준 다음에 살짝 풀어지게. 네.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빨리 끝내면, 예, 네. 물론 이제 잘 그려서 빨리 끝내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빨리 끝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릴 게 없어서 빨리 끝내시고. 예. 그러니까, 예. 그림은 그릴 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뭐 묘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색감으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표현을 하든 뭔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그림을 보통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뭐 며칠 걸리죠, 며칠. 예, 근데 지금 요 정도의 수채화를 해도 예, 시간을 좀 예, 잡아서 이 실방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저 예, 그거 할 때는 예, 편집해가지고 올릴 때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압축을 많이 해서 뭐 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실방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 그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올리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실제 그런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예, 실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 그림을 하나하나 예, 그려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이파리는 어느 정도, 그죠? 예. 뭐라고 할까요? 한 80% 정도는 됐다고 봐요. 80% 정도는. 예. 80% 정도는 됐는데, 요거를 이제, 예. 완성도를 이제 높이는 작업들을 또좀 살짝 해줘야 되죠, 그죠? 예, 이 꼭지를 보면, 예, 붙어 있습니다. 다 들려. 자, 그래서 이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판가름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예. 아, 맞아요. 가짜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예, 실방에 참여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다 각자 여건대로 이제 살게 마련인데, 그죠? 예. 자, 그럼 이 그림이 이제, 예, 말 그대로 탁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나무를 넣어놨었는데, 원래 실제로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데크를 깔아놨기 때문에 나무기도 해요. 자, 나무기도 한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와 비닐. 거칠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예. 자. 나무를, 예, 나무색을 한번. 일단은, 예, 가장 밝은 색부터 좀 처리를 할게요. 더 검은색 계통으로요?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예, 나무색이니까 밝은 색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이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이 부분이거든요. 예. 가장, 예. 나중에 한번더 처리를 할 거니까, 예.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예. 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면, 이 정도면 오케이 되겠죠? 조금 더 할까요? 어쨌든 예, 이 정도 좀, 이 정도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이테라는 것이 아직 가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죠? 쭉쭉 예, 좀 이따가 예, 처리를 할 때. 예.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예. 아, 연필이 아니라 붓이에요. 붓. 연필로 해도 돼요. 예. 붓인데 붓뒤 꽁다리로 예. 그은 거예요. 꽁다리로. 예. 이게 붓뒤 꽁다리로. 예. 이건 뭐 붓으로 해도 되고 예. 붓뒤 꽁다리도 되고 뭐 칼도 되고 이건 다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가 이제 진하면서 한쪽으로 풀려요. 예. 그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면 예, 진한데 아유 좀 색깔이 재미없어요. 이 색깔 재미없어요. 예, 좀 약간 붉은 계통으로 가볼까요? 색깔이 재미없으면. 예, 와르바시, 와르바시 되는데 좋아요. 뭐든 뭐, 예,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예. 자, 이쪽이, 예, 요렇게.
한번 긋고 그 다음에 쭉 물로 한번 이렇게 쭉 풀어주면 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이테 일일이 이거 하는 것도 참 그래요. 그래도 예, 사실적인 표현일 때는 예, 필요한 겁니다. 사실적인 표현일 때는 예, 필요해요. 자. 풀어줘야죠, 이것도. 쭉, 네. 해주고. 이 단순 작업을 잘해야 돼요. 단순 작업. 이 나이테가 이 성장한 속도잖아요. 특히 이제 봄에 물 오를 때 많이 성장을 하는데, 예. 네. 여름까지, 봄부터 여름까지 성장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는. 네, 그래서, 이 진한 부분, 옅은 부분, 예, 이 부분이 이제 봄인 거죠. 봄부터 가을로 가는 거예요. 쭉,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거를, 뭐, 덮어줘도 되니까. 쭉. 예, 아까 이, 그 연필로 그어놓은 게 있으니까, 예, 그 그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또 표현도 돼요. 예, 그대로. 예. 제가 이제, 예, 이 핸드폰으로 지금 어디까지 얼만큼, 예, 전달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붓으로 보충을 싹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다양하면서도 네. 그런 느낌들이 자,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 나중에 확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파리에서 주는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림자를 살짝 펴내주면 됩니다. 이 그림자를 할 때도 예, 이파리 자연물, 이게 인공물일 때는 좀 모르겠는데, 자연물일 때는 좀 약간 테두리를 살짝 남겨주는 게 예, 좋습니다. 예, 나무는 나이테 없으면 그저 맛이 없죠. 예. 그래서 또 그림자가 또딱 끊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예. 약간 이렇게 좀 밖으로 좀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자 이쪽도
거 너무 깨끗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림자 살짝 넣어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됐는데 요 공간을 일부러 좀 뒀어요. 나중에 그림자 처리도 하고 하려고. 그런데 자, 이 검은색을 표현할 때, 검은색을 표현할 때 어떤 검은색을 표현하는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청색 계열이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싶어요. 청색 느낌. 자, 그래서 청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한 청색으로. 네. 여기를 한번 쫙. 그래서 밝은 데잖아요. 예. 비닐이 밝은 데도 있고, 예. 어두운 데도 있는데, 예. 밝은 비닐.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어두운 거는 이제 처리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밝은 부분. 어떻게 보면 비닐 중에서 가장 지금 밝은 부분을 처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아주 검은색 느낌의 아주 파란색에다가 약간 보라 계열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루시안 블루 아랑 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비닐 느낌 그냥 진짜, 진짜 진한색. 자, 좀 검은색을 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이플의 가장자리에 뾰족한 부분을 자, 서로 손잡아 주시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바탕색 같은 개념인 거죠. 이거 사실은 뭐 바닥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색깔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예. 식으로 예. 처리를 해서 그냥 붉은 계통이죠. 예. 붉은 계통에 색을 넣어서 보색이 반대색이니까 예. 살려주는 느낌으로 실제로는 이제 뭐 비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파리를 좀 선명하게 살려주는 느낌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뒤에도 예, 조금 더 예. 자, 뭐 이래 놓고 좀 색이 너무 그렇잖아요. 좀 다른 색깔 이렇게 하나 정도 포인트를 그냥 툭 번지듯이 이렇게 넣어주면 예, 또 다른 느낌이 나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맥이 이렇게 좀 톱니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싹 살려주면서 예. 자, 이렇게 살짝 자, 그러면 이파리가 그죠? 자, 그리고 예, 요런데, 예, 느낌.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어느 정도 이제 예, 느낌 됐죠? 자, 거기다가 예, 조금 이제 가미를 합니다. 뭐가? 예,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재미없죠? 예. 쭉쭉 지금 색칠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이제 뭐 덩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좋고. 예. 해서 네,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네, 이런 데도 조금 좀 수평선을 좀 살짝 넣어서 예, 좀 아, 예, 구조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있게 한번 쳐.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약간 여기 흰색을 남겨놓은 곳은 예, 뭘할 거냐면 예, 푸른색을 살짝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해 줄까? 자, 이 정도 되면 예,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것들은 예, 넓은 잎으로 예, 넓은 예, 넓은 색으로 예, 이파리가 있다는 거 정도만 툭툭 쳐주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색을 칠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잎맥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올수 있죠. 잎이 이렇게도 올수 있고 아까 요런 잎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 그냥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짙은 녹색으로. 이건 너무, 예, 그죠? 너무 팍 튀네요. 팍 튀지 않은 걸로, 예, 역시. 네, 이런 식으로 예. 마무리를
오, 부계를 4개씩이나 갖고 계세요? 밑에 있는 이 색을 위로 좀, 예, 너무 단절된 느낌이 나니까, 예, 이 색이, 예, 위로 간 느낌을 살짝 좀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명암 같은 걸 한번 좀 살짝 넣어줘보고요. 이런 식으로. 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꽉 눌러주는 게 좋겠죠, 그죠? 아, 약간 좀뭐 민화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 듯하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민화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 유튜브계는 의리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저기도. 의리. 아. 서로가, 그죠? 예, 바라는 걸 주고받으면 가장 좋은 거죠. 자, 저쪽에는 뭘로 갈까요? 가봅시다. 어쨌든. 뭐, 완전히 의도돼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면 사실은, 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그치, 예측하기 힘들 상황이 많죠. 그렇게 그림 그리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예,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둡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좀 밝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의도한 대로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림이라는 게.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 때, 배경부터 그리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 이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제 돋보일지를, 그리고 이 배경이라고 하는 이것에다가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이쪽엔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바탕색 칠했듯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인데,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아유, 망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고 있어요. 그냥. 이런 느낌도 괜찮네. 하는 어떤 그런 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거의 다 지금 끝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약간 좀 어둡긴 해요. 이 부분이 좀, 거긴 뭐, 사인이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수박이 재미없죠. 그림자 앞부분하고 그림자 뒷부분하고 좀 잡아줍시다.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나무가 전체적으로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없어. 조금
나무 그림자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나무 그림자도. 이런 식으로 나무 그림자를 살짝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뒤에 이파리가 조금 뭐랄까. 수박이 왔어요. 수박이 왔어요. 자, 이제 오늘 거의 이제 그림의 끝부분이 왔는데, 예. 이제 뒷마무리 정도만 이제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수박 한 덩어리 그랬습니다. 어디를 조금 추가를 좀 할까요? 잎을 좀더 살려야 될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잎을. 자, 지금 많이 날이 덥죠? 그죠? 예.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박. 자, 수박의 줄무늬를, 어디 좀 부족한 데가 있나 없나 보고, 자, 청색과 섞어서, 자, 어딜까요? 네, 끝에까지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강하게 처리될 부분. 이런 식으로.
부분도 요 부분이 강해지고, 그죠? 예. 이 정도만 강해지면 될것 같아요. 이 뒤로는. 요까지는 좀 강하게, 그죠? 해주고, 이렇게 좀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감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살짝 풀어줘야죠. 물만 살짝 묻혀서 여기까지 살짝 좀더 입체감을 강하게 색을 끄집어내서 말랐을 때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가볍게 좀 닦아내고, 여기도 가볍게. 계속. 오, 가짜 감독님, 거기 중국이에요? 가짜 감독님 계신 곳이 지금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H감을 조금 더, 네,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예, 네, 크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예, 이쪽 부분도 예, 여기하고 지금 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예, 해서 앞으로 좀 예, 끄집어내겠습니다. 예, 요거하고 거리감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좀더 강하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박이 좀 둥근 모양을 좀 하게 하고요. 자, 이파리도 네, 잠깐 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으쌰, 어휴, 다리 좀 피고요. 네, 아이고 잘 다녀왔습니다. 자, 아 덥죠? 예, 덥습니다. 예. 자, 저도 가짜 감독님이 중국에서 하시는 줄 몰랐어요. 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그림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아, 영상으로 보니까 잎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네요. 약하게 보이고, 예. 수박이 좀 강하게 보이고요. 예. 근데 실제 그림으로는, 예, 잎이 그렇게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저 한두 군데 이파리 정도만 조금 이렇게 이제 손을 보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앞뒤에 이제 뭐 눌러줄 곳 있으면 눌러주고 그런 거죠. 예, 물 살짝 연하게 해서, 이렇게 줄기 부분 같은데. 눌러주고요. 이런데도 예, 수박 앞뒤로 예. 좀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예, 선명하게 뒤에 이렇게 예. 약간 좀 희끗희끗한 부분들 예.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예, 그림이 이제 풀어주면서 해야 되죠. 풀어주면서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림 앞뒤가 좀 이렇게 예, 확실히 좀 구분이 될수 있도록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좀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앞뒤를 좀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예, 편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물을 볼때 명확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뭐꼭 그렇지 않을 땐좀 다르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좀 이렇게 예. 처리를 해줍니다. 줄기 부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줄기가 이렇게 약간 좀 줄무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좀 살려주고, 네. 줄무늬 같은 게 살짝 있어요. 뭐털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예, 붓으로 살살 긁어서 예, 처리하긴 하는 아니 저칼 같은 거나 드릴 같은 걸로다가 예, 긁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수박 줄무늬 나중에 이제 살짝 덮어줄 부분은 덮어줘야 됩니다.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저 위쪽에도 네, 마찬가지. 색이 좀 너무 밝네요. 아, 앞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 이 앞에 이파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재미없긴 해요. 얘가 그죠? 가장 주제가 되는 이파리가 가장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예, 중요한 이파리인데 예, 처리가 좀 약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예, 어느 정도 이제, 예, 마무리가 지금 된것 같아요. 그죠? 요거 좀 눈에 좀 거슬리는 거, 예,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예, 요, 이 줄무늬가, 이렇게, 예,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좀, 붓자리 같아가지고, 예, 살짝 좀 바꾸고 여기도 약간, 좀 디테일한 걸 조금 예, 강조해 주는 거. 예. 디테일한 걸좀 강조해 주고. 자.
좀 내내 아쉽네요. 이 부분을 좀 밝게 좀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에.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사인은 예. 연도랑 시간, 월 쓰고 2000 20 예. 그리고 점 7점 그다음에 불 자, 이렇게. 이거 좀 내내 아쉬워서 한데, 요거를, 예. 이쪽에를 약간 좀 황토색을 좀 찍어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내내 좀. 요 방법은, 예, 칼도 살짝 예, 긁어주면 흰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황토 이게 좀 묻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면 좋은데. 먼저 황토색에도 밝은 색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색부터 약간 수채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내 여기가 좀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뭐 처리가 좀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내내 아쉬워서 이 부분을 어찌 처리하나 하고 푸른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표현에 좀 이질감이 이곳에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예,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긁어서. 자, 어쨌든 이 선에서 그림을 좀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수박 그림을 예, 여기서 완성하고요. 아, 조금 자꾸 손대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겨서 예, 알콩다육님 끝까지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자, 나머지 한, 15분, 25분 정도, 25분 정도는, 예, 제가 시간 벌으려고 좀 켜놓을 거예요. 예, 시간을 좀 켜놓을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4분을 올릴 때는 뒷부분을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앞으로 한 30분가량은 켜놓을 거니까요. 아, 시간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예, 계셔도 되고요. 예, 다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조금 볼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자, 요거는